하면 진실이 된다. 저는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쇠뇌하는 게 아닌가. 좀 금방진 표현입니다만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믿고자 하는 것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아마 거기서 오묘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팩트하고 믿는 것은 차이 100% 다른 내용인데 이 친구들은 믿고 싶은 것은 전부 팩트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은 팩트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월호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또 최근에 또 세월호 조사를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 자기들이 좋아하는 결론이 안 나오니까 아직은 팩트가 안 밝혀졌다고 이렇게 국민들을 오도하는 거죠. 가짜뉴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언론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를 하고 해결해 나가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우리 언론 환경이 우리 지금 사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청년을 중심으로 한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모든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 우리 언론적인 환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북한의 존재죠. 다른 나라 갈등에서는 볼 수 없는 갈등의 양상의 그 뒷면에는 바로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넓게는 이념 갈등이라는 걸로 포장은 하지만 조정 또는 중재가 될 수 있는 갈등이 아니죠. 그런데 가장 큰 오해가 마치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이념 갈등은 문재인 정권에서 마치 조정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걸로 보는 거. 이 모순점도 우리 미디어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지적을 하고 깨뜨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언론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미디어 연대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귀담아 듣고 마침 이 사무실이 바로 우리 바른사회시민회의 독립군 사무실입니다. 예전에는 좀 번듯한 사무실을 가졌다가 우리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압박과 서름에 쫓기다니다가 드디어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이 지하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서 토론회를 하지고 하는 장면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이렇게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미디어 연대에 부탁드릴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축사를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꼭 회원가입을 하셔서 미디어 연대가 독립된 사무실과 독립된 나아가서 참여연대 같은 건물까지 가져서 임대료 수익만으로 미디어 연대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바라보는 걸로 마치겠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께서 후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파란색 그 의무를 보시면 뒤편에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프로그램 예, 노란 거, 예, 노란 거, 예. 이걸 보라고 말씀드리고 예. 노란 거 보면 저는 저 그 진실만 얘기하는 고맙습니다. 이게 그 자기만의 우리 한국 언론에 앞장서서 참 발음도 안 되네요. 앞장서서 늘 비판을 아끼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최창석 서강대 명예 교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캄캄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분이 있다는 건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인데 하기가 어렵고, 꼭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고 있는데, 또 알면서도 그러면서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한 사람으로서 대신 그러한 일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세 분 평소에 제가 잘 알고 또 현장에서 열심히 뛰던 분인데도 현장을 떠나서 또 이렇게 끝까지 끊임없이 열심히 하시 뛰시는 분들 세 분들 우리 황우석, 조맹기, 이석우 세 분 공동대표께 다시 한번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미디어인 데가 1년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정은 총리께서 이렇게 훌륭한 격려사를 해주셨듯이 또 이러하신 분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또 항상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일이라는 이런 축하의 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 총리께 큰 박수를 드리고 애쓰시는 것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화두를 제가 그 다름의 미학이라는 걸 생각해 봤어. 사실 저는 우리 사회가 저 달라야만 한다고 봅니다. 우린 꼭 다 닮아야 한다, 똑같아야만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다른 의견이 나오면 이거 아웃이에요. 저는 닮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있어서 그게 어울리면 미안이거든요.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어느 날 다른 소리가 나오면 이거 아웃. 저는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꼭 달라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제가 항상 저는 이 단추와 단추금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단추는 단추끼리는 만나지는 못합니다. 평생 못 만납니다. 서서 이웃에서는 바라보고 있지. 단추는 뭘 필요한, 단추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안 납니다. 우리가 남녀가 왜 안 납니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 뭐냐? 다르기 때문에. 저는 should be different. To be united should be different. 저는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달라야만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언론이야말로 다양한 목소리가 단애체 다 다채널 시대라고 왜 얘기합니까? 그 단애체가 왜 필요하냐? 다양한 목소리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다채널은 왜 필요하냐? 다양한 색깔을 같이 공유하자는 것인데 다른 색깔, 다른 소리는 낼 수 없는 겁니다. 획일적인 소리가 나오면서 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은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바로 이제 이 미디어대 같은 데가 바로 이런 다른 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와 그 색깔을 대변하는 그러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 저는 다름과 닮음의 미학. 또 우리말이 참 좋은 게 많습니다. 그 밀물과 썰물. 밀물과 썰물이 닮은 것 같지만 밀물이 없으면 썰물이 없고 썰물이 없으면 밀물이 없거든요. 아주 간단한 진리인데 그럼 우리 사회가 너무나 우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미디어가 할 일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면서 흔히 미디어의 기능을 우리 얘기할 때는 의지의 설정을 얘기한 아젠다 세팅을 얘기하는데 저는 여섯 가지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미디어라는 해구산 속에 살면서 그 해구산에 던지는 그 아젠다인데 이게 여섯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위 무엇과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여섯 가지 아젠다를 이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아젠다 여섯 가지 안 되는데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시정에서 나눈 얘기도 술집에 나눈 얘기도 결국 미디어에서 오고 간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나온 얘기 가지고 우리가 찌꺼받고 찌꺼받고 하면서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가 제시해주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게 바로 미디어에 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우리는 학계에서는 colonization of experience라고 합니다. 경험의 식민화다. 우리는 일제시대의 식민화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우리 일반 국민들을 식민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이 바로 미디어 연대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제 우리가 가면서 다양한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탈식민화 할 수 있도록 디콜로나이제이션이 돼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결국에는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이건 수긍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그 세상이 실제 환경인 것처럼 착각하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마이크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 들었다 말렸다 하죠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환경을 미디어가 조성해 주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겠다고 끌어주는 분들이 바로 미디어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세 분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그러한 그 힘을 보태면서 우리 미디어 환경이 현재는 우리 암울하지만 누군가 올바른 아젠다를 설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 미디어는 해우산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미디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들었다 하는 거 이러죠 제가 잘못됐는지 마이크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헷갈리면서 우리 저 이인호 저 이사장님 옛날에 KBS 이사장님께 저는 시청자 위원장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 그냥 또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래 보면 그러나 현실은 계속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미디어 연대의 앞으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다 같이 큰 힘을 다시 주는 그런 걸 약속하면서 오늘 일주일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미디어 연대를 희망하면서 인사 말에 아니라 축사에 갈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그 MBC가 좌중화된 경영진을 맡기 위해서 고용주 이사장, 박문진 이사장께서 늘 노력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대 그 조류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BS도 좌중화된 그 경영진의 진행을 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미디어대에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때문에 약간 늦게 오신 듯합니다. 늘 저희들 보면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던 이인호 전 KBS 이사장께서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죠? 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호원 총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 사실 오늘 아침에 미디어 연대에서 주관하는 이 발표에 나가서 그 정기재 TV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선 그 미디어 연대를 출범시켜서 벌써 1년이 되시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그 잠시나마 KBS에 몸담고 있었지만은 그래서가 아니라 사실 그 이 시대에 미디어 같이 우리의 삶의 그 질을 결정하는데 아주 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없는데 우리의 공공 미디어가 지금 다 재근시를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런데 미약한 힘이나마 모아서 뭐를 그 해보겠다고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모이신 데 대해서 우선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다른 뾰족한 말씀 할 건 없고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그
사람이 마음대로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데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천부의 권리인데 이것의 이제 아주 집합적인 사회적인 표현이 그 미디어인데 그거를 지금 이 정부가 완전히 그 틀어막고 이 공공매체들을 그 정치 도구화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 하나의 건전한 정치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의문스럽게 하는 문제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외치고 그 다음에 내세운 게 글라스노스트라는 표현, 그게 결국은 마음 놓고 소리낸다는 말이었고 그 사회주의라고 불리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었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그 독재체제 하에서도 그 군주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권은 군주한 사람이 가져야 되지만은 그 대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만은 다 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의견을 모두 소화해서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